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품 홍삼 정관장이 한가위 대잔치 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코마 제1호점에 김명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년에는 좀 한가위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9월 네. 8일이면 9월 8일이지. 다른 때보다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한가위 대잔치 세일을 실시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그 제2호점이 또 북쪽 지역에 생겼잖아요. 네, 그랬죠. 그쪽 지역은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되고 계신죠? 네,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자, 정관장 114년 전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 8월 24일 그러니까 어제부터군요. 그렇죠. 어제부터 네.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자,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원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항상 9월 말 정도였었는데 네. 올해는 좀 추석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백투스쿨 세일하고 잠시 쉬었다가 추석 세일이 들어갔었는데 예년에는요. 올해는 네. 그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8월 말까지 백투스쿨 세일 하면서 이제 동시에 그 한가위 그 대잔치 세일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두 개가 동시에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선 이제 한가위 대잔치 세일을 세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번 세일은 좀 다른 세일하고 달리 네. 세일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네. 그리고 또 파워풀해요. 심플 앤 파워풀. 아, 예. 네. 네. 요번 이벤트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정관장 대표 제품이죠. 네. 홍삼 엑기스. 홍삼 엑기스. 네, 네. 이제 저희 그 베스트셀러고요. 또 정관장 하면 이 홍삼 엑기스를 그 대표 제품으로 모두를 알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제 그 홍삼 엑기스의 그 공식적인 상품명은 홍삼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홍삼정 240g짜리 한 병 구입하시면 55불 상당의 홍삼 엑기스 똑같은 제품이요. 네. 50g짜리로 무료로 증정하는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240g을 구입하시면 50g을 무료로 더 준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55불짜리 무료 증정, 이건 귀가 솔깃해지실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네. 이제 홍삼정 네.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일 기간 동안에 오셔서 네. 구입하시면, 좋죠. 많은 도움이 되시죠. 네. 이 홍삼정은 이제 한국에서 재배된 거겠죠? 아, 물론이죠. 네. 네. 그러면 보통 뭐 6년 이상 돼야 되나요? 저희 정관장 제품은요, 그,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네. 캔디부터, 뭐, 티류, 그 다음에 이제 보약 제품까지 전 제품에 고려 3, 6년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다른 홍삼 제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또 이 한가위 대잔치에 그 홍삼 엑기스 세일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홍삼 정, 이 홍삼 네. 엑기스를 최초로 개발한 연도가 1915년이에요. 1915년. 정말 오래전이군요. 그래서 100년? 올해 이제 딱 100년이 됐기 와. 때문에 100년 출시 기념으로 네. 이 정관장 홍삼정 세일을 지금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 거죠. 100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군요. 네. 그럼 정관장 나오셨으니까 정관장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인삼 제품 많이 팔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그렇죠. 네. 이제 정관장은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그 브랜드 네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삼공사에서 만드는 홍삼 제품의 이름이 브랜드 네임이 정관장이라고 그러고요. 실 정관장이 한국에서 그 오픈한 그 연도는 올해로 114년이 됐는데 네. 그 미주에는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전역에 42개의 정품 매장이 있고요. 많군요. 작년 7월에 그 한국의 건강 기능 식품 중에서는 식품 이제 회사가 많은데 네. 그 중에서는 최초로 그 미주의 프랜차이즈 영업 허가를 받은 그런 회사이고요. 네. 워싱턴 주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타코마의 1호점이 운영되고 있고 지난 6월에 리누드의 2호점을 열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타코마 팔도에는 제 1호점이 있고 그렇죠. 타코마 리누드 H마트에는 제 2호점이 있고요. 네. H마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 H마트 외부에 네. 이제 뉴스타 부동산 건물 내에 네. 있어요. 바로 옆이죠, 뭐. 예. 네. 그리고 타코마 팔도 매장도 그 팔도 프라자가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매장 그 타코마 팔도 식품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바깥에 맞습니다. 그 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정관장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어르신들은 특히나 관심 있고요. 자녀들도 또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하는 게 아주 딱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정관장 타코마 매장 전화번호, 리누드 매장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죠. 타코마 매장 전화번호는 253-589-1800번이고요. 네. 리누드 매장 전화번호는 425-412-3453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한가위 대잔치는 이제 1호점, 2호점에서 동시로 실시가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실시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 그 전국에 있는 정관장 매장에서 동시에 이제 같은 그 세일이 진행이 돼요, 언제나.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한가위 대잔치는 어제부터, 다음 달 9월 9일까지. 9월 9일까지. 17일간 실시합니다. 9월 8일이 한가위니까. 네네. 그 다음 날까지. 그렇죠. 계속이 되고, 추석 선물로 뭐가 좋을까 하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이 되겠네요. 그럼요. 예. 이 정관장 홍삼은 그렇게 싸다고 말할 순 없죠. 비싸죠. 네, 네, 비싼 이유가 있어요. 정관장 홍삼이 비싼 이유는 네. 그 원료가 그 타 제품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관장 홍삼의 원료는 그 육년근 수삼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홍삼의 원료는 수삼이죠. 네. 근데 그 정관장에서는 그 청정한 지역에서 원료 수매를 하기 위해서 인삼 파종하기 전부터 토양 검사 그 시기부터 네. 저희가 이제 인벌브를 해서 아. 그 수매 시까지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6년근 홍삼을 저희가 수매하기 위해서 8년을 그 네. 저희가 이제 그 계약 재배를 통해서 토양 검사부터 실시하는군요. 그렇죠. 와. 근데 8년 동안을 저희가 이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년 동안 총 7번에 걸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서 네. 6년이 돼서 그 인삼을 수매하는데 그 수매하는 그 시점에서 안정성 검사를 패스하지 못하면 네. 저희가 수매를 그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수매가 역시 그 다른 회사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네. 20%에서 최고 100, 그러니까 50%, 네. 그러니까 120에서 15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그 수삼을 그 수매하고 있고요. 저희 정관장 그 안정성 검사에서 패스하지 못한 수삼들은 그 일반 그 회사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그렇군요. 그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데 그때 수매가는 저희가 그 수매한 가격의 50% 정도 선으로 네. 가격이 그 결정된다 그래요. 근데 이 그럼 안정성 검사가 뭔지 그걸 잘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그 식약청에서 기준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 수삼에 대한 안정성 네. 즉 농약 검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검출 기준이 저희 정관장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증한 기준보다 3배 더 강한 그 네.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더 높게 적용을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삼을 그 수매하고 있고요. 그 파종 이전 토양 검사부터 완제품까지 저희가 실시하는 그 검사의 종류는 총 280가지라고 그래요. 280가지 네. 검사를 해요? 280가지의 그 검사를 다 패스해야만 네. 그 비로소 정관장의 한 제품이 그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고요. 그 홍삼 제품에 대한 안정성 역시 세계 최고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정관장 홍삼이 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싸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280여 가지 이렇게 제품 검사, 또 2년 전부터 이미 재배역이 2년 전부터 네. 토양 검사부터 시작을 하니까 정말 이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삼은요, 뭐 이제 홍삼 뭐 인삼 다 마찬가지 종주국은 한국인데 그렇죠. 중국에서도 만들고 뭐 미국에서도 재배하고 뭐 곳곳에서 재배하는데 그것도 또 꼭 고려 홍삼만이 좋은 게 또 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홍삼, 그러니까 인삼 혹은 홍삼의 효능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홍삼을 그 만들고 있어요. 네. 인삼을 재배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홍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생산량은 세계 10위권을 그 맴돌고 있습니다. 종주국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좀 문제점이기도 한데.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이 넓은 영토에서 그 대단위로 인삼을 재배하기 때문에 네. 그쪽의 생산량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인삼은 사실은 굉장히 경작지 선정부터 까다로운 작물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사실 생산 방법이 많이 틀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 씨를 그냥 그 대단히 그 토지에 파종해서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 농약을 주고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 자라게 해서 네. 4년이 될 때 이제 거의 다 그 수확을 하죠. 4년.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인삼은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그 6년까지 자라는데요. 6년 이후에 자라는 삼은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4년까지는 재배가 비교적 쉽다 그래요. 네. 근데 4년부터 6년까지가 재배가 훨씬 더 까다로울 뿐더러 그 시기에 이제 관리를 잘못해주면 그 삼이 많이 썩거나 이제 죽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썩기 전에 그냥 미리 4년 만에 그렇죠. 네, 그런 노력을 안 하죠. 그래서 4년에서 6년까지 갈 동안에 홍삼은 그 무게도 한 두 배 정도 무거워지고 크기도 많이 커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효 성분도 상당히 많이 그때 생기는데 네. 그 유효 성분이 생기기 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4년 정도 됐을 때 다 수확해서 제품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6년을 키워서 저희가 유효 성분을 비교 분석해 봤는데 네. 그 이제 홍삼의 주요 유효 성분을 사포닌이라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포닌. 그렇죠? 네. 근데 미국삼을 우리가 화기삼이라고 불러요. 근데 미국삼에는 사포닌 종류가 14종이 있고요. 중국삼인 전칠삼은 15종. 네. 그다음에 일본삼을 저희가 죽절삼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삼에는 8종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그 현재 그 한국에서 나는 우리 고려 홍삼은 현재 밝혀진 사포닌의 종류만 37종에 달하고 와,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군요. 다른 나라에서 게임이 안 되네요. 예, 다른 나라에서 그 재배하는 인삼하고는 예.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사포닌 이외에 다른 그 양리 작용을 하는 유효 성분들도 그 함량의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양리 작용을 하는 유효 성분들의 그 밸런스 네. 그게 고려 홍삼이 가장 좋다 그래요. 그것도 역시 이제 신토불이 그런 말 하지만 그 땅하고도 영향이 그렇죠. 있나 보죠. 기후나 땅, 이런 거고. 토양과 바람과 네. 기후를 가지고 우리가 자라는 게 홍삼이 그렇군요. 인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케이팝도 세계를 지배하고 IT가 지배를 하는데 김치도 그렇고 네. 홍삼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생약재다.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뭐 한국 하면 요새는 IT, 그다음에 케이팝,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류, 음식 이런 그렇죠. 것들 지금 막 세계에 알리려고 너무너무 많이들 노력을 하시고 네. 사실은 그 성과도 요즘 뭐 급속도로 그 올라가고 있는데요. 홍삼도 그런 것들에 비교해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은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렇군요. 그 뭐 그럴 뭐라 그럴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 네. 것 그런 걸로 그 손색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연구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전체 직원의 10%가 연구진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 연구에 들어가는 그 비용과 그런 인력이 사실은 막강하고 네. 또 정관장의 그 홍삼 제조 공장이 부여에 있는데 그 부여 인삼창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부여 인삼창의 규모하고 그 시설은 세계 최고라고 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총 연구진이 160여 명이 있고요.
매년 그 홍삼을 그 세계 알리기 위해서 그 저희가 드리는 그 연구비는 2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 그렇군요. 왜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홍삼 제품 중에 명품 홍삼 정관장을 찾아야 되느냐? 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삼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과연 뭐가 이렇게 좋길래 홍삼을 예.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홍삼의 효능은 뭐 항상 저희가 네. 강조하고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들께도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식약청에서 인증한 효능은 다섯 가지입니다. 현재 네. 면역력 증진, 혈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노화 방지. 이 다섯 가지 효능은 인증된 기능이니까 이제 믿으셔도 되고. 면역력 증진, 혈류, 피가 잘 통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피로 회복, 기억력이 개선된다. 네. 노화 방지. 네, 아, 이 부분이 참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노화 방지. 네. 요새 노화 뭐 항산화 작용을 네. 하는 뭐 많은 식품들 네. 굉장히 많이들 아시고요. 요새는 그렇군요. 뭐 건강에 대한 워낙 관심이 높으시니까요. 네. 그런 거 많이 찾아서 드시고 하는데 홍삼의 그 노화 방지 기능은 탁월하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홍삼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제 국가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발견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효능이 항암, 항발암, 그다음에 항전이. 그러니까 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거를 막는 기능을 하고요. 와. 그다음에 그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 홍삼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실시했더니 그 항암 그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치료인데 네. 그 치료를 버티는 힘이 네. 홍삼 없이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보다는 월등했다는 그런 임상 실험 결과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즈 감염자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이제 중년 이후에 당뇨병은 정말 치명적인 병인데 항당뇨 기능이 있어요. 홍삼 네. 꾸준히 섭취하시면 그 당뇨 수치를 많이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 항진 작용이 있고 네. 혈압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 혈압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는데요. 고혈압인 분들 또 저혈압인 분들 모두에게 그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네. 또 갱년기 장애 저희 이제 중년 여성들 혹은 남성들도 역시 여성이 하는 것처럼 갱년기를 겪는데요. 네. 갱년기는 뭐 질병이 아니다. 누구나 겪는 그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겪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물론 가볍게 지나가시는 분도 많지만 갱년기 증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 홍삼의 사포닌의 화학 구조가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화학 구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서 홍삼을 드시면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고요. 네. 이런 모든 기능은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고 저희가 식약청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어르신들한테만 좋은 선물이 아니라 뭐 와이프한테도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 네. 갱년기 생기기 전에 먼저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삼은 근데 그 복용 방법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언제 복용하는 게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저희 제품은 언제 먹으면 좋습니까?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많이 네. 말씀하시는데 뭐 제품마다 다 복용 방법은 다 자세히 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홍삼은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그 흡수율이 높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체질에 따라서 공복에 드실 때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약간 속이 쓰리다거나 어지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홍삼은 특히 진액 같은 경우는 좀 진한 네. 그런 약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식후에 복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홍삼은 이제 이걸 꾸준히 뭐 오랫동안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세요. 홍삼은 장기 복용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무독한 네. 그 생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삼은 상약이라고 그 좋은 생약제라고 분류가 되고요. 옛날부터 이제 우에 있는 약이군요. 그렇죠. 상약.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약품이라든가 다른 생약제 혹은 다른 식품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홍삼이 그 질병 치료제로서의 기능도 탁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질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드시기보다는 네. 이제 건강하실 때 혹은 약간 내 몸에 이상을 느낄 때 그러니까 질병이 깊어지기 전에 그 홍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복용하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 치료제가 아닌
그 건강 보조제로서의 역할을 홍삼이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홍삼을 그 드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이 증진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류 개선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그 심혈관계 질환을 네. 예방해 줄 수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그 사망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질병에서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 효과가 뛰어나니까 네. 그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건강하실 때 홍삼 네. 꾸준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이제 미리 지키자는 그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자, 뭐 홍삼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좋은 거 중에 가장 좋은 홍삼 명품 홍삼 정관장에서 한가위 대잔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으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타코마 리누드점. 네, 타코마 1호점은 타코마 팔도 프라자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2535891800번. 2535891800번. 리누드 2호점은 H마트 외부에 뉴스타 부동산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425-412-3453입니다. 리누드 매장은 425-412-3453. 타코마는 25358918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14년 명품 홍삼 정관장 한가위 대잔치 소식을 제1호점, 타코마 제1호점에 김명 사장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위 또 풍성하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이은석의 음악 여행이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